경남 거창도 산세 높기로 유명하죠. 그 숲에서 마음 착한 부부를 만났습니다. 물 좀 받쳤어요? 오늘 많이 받쳤네. 고부 무렵이라서 그러나 봐요. 아, 그렇구나. 맨날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좀 미안하고 그 다음에는 고맙다, 고맙습니다 하고 의식 치르고 맨날 진짜, 네, 거의 한 말 나왔어요. 나무가 내어준 고마운 선물. 나무 향이 깊지? 네. 완전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요. 이거는 이제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물박달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에요. 이곳 어르신들이 이걸 약물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온몸에 막 퍼지면 진짜 함부로 나무를 다 통째로 마시는 것 같아요. 부부는 산 아래 마을에 삽니다. 산 아래라지만 해발 1000m 이상 고산에 둘러싸인 고지대 산촌이죠. 700고지 가까이. 700 정도 됩니다. 네. 아, 여름에는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 없이 지내니까. 네. 아비가. 할머니! 물 또 왔어요. 물이 자꾸 나네. 물이 자꾸 나와. 아유, 벌써 고산이 와, 하늘이 오늘 엄청 예쁘다. 아니, 꼭 바다 같아. 자연이 좋아 8년 전 귀촌한 부부. 작년에 심어뒀는데 금나무가 꼭 이제 피었어요. 저희 남편은 풀하고 꽃을 구별을 못해서 노심초사 이거 꽃입니다 꽃입니다 막 설명하면서 다녀야 돼. 그래도 뒷동산 정원은 올봄 풍요로 가득합니다. 꽃씨앗들이 도라지꽃, 해바라기씨, 작약, 산마늘도 있고 여기 밑에 다 꽃씨가 지금 다 숨어 있어요. 그래서 꿈꾸는 정원이라죠.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. 그렇죠, 은은하잖아요. 아내는 자연을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. 지금 아까보다 더 이 꽃을 심으니까 새로 이사 온 애들한테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.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. 그래서 너희들 뭐니 뭐 인사도 하는 것 같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. 더 다른 잎보다. 잘 자라라. 정말 정말 맑은 사람이죠. 제 아내지만 소녀하고 살고 있습니다. 할머니, 할머니 씨앗 심는 거 알려주세요. 알죠. 네. 사람들이 일당 내고 말할까요? 오늘 맛있는 꽃전 해드릴게요. 여기다가 옥수수 심으면 될 것 같아요, 줄줄이. 콩 나 좀 줘. 저기 서너 개 줘. 아, 세 개씩? 할머니, 저희가 뭘 몰라서 엄청 귀찮죠? 응, 귀찮아.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좋죠? 좋긴 뭐지, 좋아. 좋잖아. 안 좋아.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잖아요. 응? 많이 좋아. 많이 줘? 많이 좋아? 이건 많이 달락했어, 이거. 요만큼, 이 옥수수 알만큼 좋아요. 저희가 더 좋아요. 옥수수 말라고, 옥수수가 좋지, 먹고. 사람은 이래 귀찮게 하고. 사람은 귀찮게 하고. 응. 항상 반대로 말해. 돌려서, 그찮아. 응? 답답해. 답답해? 일 갔다가. 늦게 돌아오면 걱정해서 계속 우리 올 때까지 이웃이 있으면 늦게 오면 그래 걱정이지. 저도 할머니 얼굴 안 보이면 걱정해요.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고사리 거꾸로 가가지고 아니 이 새벽에 어디 가셨나 제가 집에까지 찾아갔잖아. 안 계셔가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. 아웅다웅해도 두 사람 동네에서 알아주는 절친이랍니다.
미정 씨가 일당으로 약속한 꽃전을 준비했네요. 행복한 봄날을 위하여. 할머니, 할머니 행복하세요. 웃으니까 예, 얼마나 좋아. 아이고 꽃 향기 참 좋네. 할머니 잘 먹을게. 잘 먹을게. 아이고 애교 부린다. 네. 뭐라 할머니 입에 맞을까요? 꽃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말이 안 나오지 할머니. 오시고. 입에서 살살 녹죠? 살살 나와 잘 넘어간다. 온 동네 꽃향기 가득합니다. 남편 동진 씨가 분주합니다. 장독 안에서 익어가는 건 지난 가을 수확해 담근 오미자 발효액. 네, 여기는 추우니까 거의,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맛이 제일 낫더라고. 네. 우와 예쁘다 색깔 그쵸? 완전 예쁘다. 걸러낸 발효액을 옮기는데 아내 관심이 꽃이라면 남편의 관심은 오미자네요. 딴 거는 전혀 안 넣고 오미자 발효만 전용으로 쓰는 독들이에요. 오미자 발효액은 한 번 더 숙성에 들어갑니다. 부부의 정성이 새콤달콤 익어갑니다. 산촌의 봄은 짧기에 쉴 틈이 없습니다. 오미자 꽃향기 진짜 좋은데 그쵸? 아찔한 아찔한 순이 이번에 엄청 건강하게 그쵸? 너무 예쁘다는데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고마워. 그리고 이 오미자는 참 행복하겠다. 왜냐하면 막 새들 노랫소리에 또 막 그 뭐야 솔바람 소리 맡으면서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니까 기분은 좋겠다. 우리가 좀 게을러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연의 소리와 냄새, 기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. 그것이 김미정 씨 가족이 이곳 산촌에 살며 정원을 가꾸는 이유입니다.